10월 28일 주말 주의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또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붉은 태양은 이미 2018년도 1월달서부터 1월 2일서부터 올해 내내 2018년은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종합 주가가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1월 2일날서부터 종합 주가 급락장이 올 것이다. 1년 내내 급락을 할 것이다. 2,600포인트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2,98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서 주가가 추가 반등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붉은 태양은 1년 내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급락하는 와중에도 대형 호재가 있었죠. 남북에 대한 그 대형 호재가 있어서 저희 카페에서 남북 통일 관련주로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아주 핫한 정말로 행복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카페에서 회원들 추천주가 뭐 두세 개씩 그냥 매일 상한가가 터지는 그런 일이 속출을 했죠. 이후로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6월 3일날인가요? 6월 3일날인가? 그 트럼프 북미 회담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종합주가는 하락을 하더라도 대형 호재가 굵직굵직한 게한 두세 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북 수혜주 중에 바닥을 찍고 크게 반등했던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죠. 대형 호재가 아주 굵직굵직한 게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수했던 그 바닥에서 매수했던 회원들도 지금 계좌가 30% 넘게 손실 중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강한 호재가 남아있었는데 북미 관계가 원활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부상 손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고, 이거는 뭐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손실이 적은 겁니다. 30%대에는 적은 거죠. 자, 1년 내내 붉은 태양이 종합주가 급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그마치 오늘이 지금 17편째인데요. 그렇게 했어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북주 중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에서 뭐 100%, 200%, 300%까지 수익을 먹었던 종목이 다시 바닥이 오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상 손실이 많은 것도 한 사실이다. 그래도 손실이 적은 겁니다. 그나마 바닥이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이 그 정도죠. 다른 종목들 같으면 지금 80%, 90%까지 다 손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질 것인가? 지금 오늘 뭐 검색을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는 분들, 뉴스를 보시는 분들 무진장 많을 겁니다.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고요. 돈을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그냥 그돈다 날아가는 겁니다. 90% 날아가는 거죠. 깡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차 제 동영상에
코스피 코스닥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리즈를 오늘 자그마 17편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00포인트를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번 급락장에도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붉은 태양 이너서클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10월 달에 엄청난 급락이 왔죠. 엄청난 급락이 왔는데도 주식 전업 투자를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익이 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10월 17일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 맞기 해가지고 우주님 해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나우주님 이날 144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 자료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가. 전화가 왔네요. 잠시 끊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고서 문자 드리고 이거 예의이기 때문에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됐습니다. 급한 대로 문자 보냈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중요한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종합주가의 급락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대박을 내고 계신 저희 카페 회원님입니다. 이분 182% 41% 니땡땡님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를 했는데 니땡땡님은 저를 만나기 이전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신 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회원님이 지금 제가 오전장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전장이 된다. 쉬는 날인데 자금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전화해라. 제가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글을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네요. 방송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대로 녹음 중 이렇게. 이 회원님이 병원장님입니다. 병원장님인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잃었고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다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되나 모르겠네.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카페에 저를 찾아와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병원장님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배우신 분인데 주식 투자는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10여 년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쪽 바닥이 이 전문 분야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돈 내고 하는데 들어가서 계속 망그러지고 망그러져서 수많은 돈을 날리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대학교 동창들 그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뭐 이 종목 사면은 돈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샀다가 또 왕창 깨지고 이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니땡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 회원님이 이제 저 만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 9월 5일인데요. 갑자기 이 회원님이 지금 전화가 와서 얘기가 조금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공지창에다가 글 썼습니다.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진다. 이건 필연입니다. 필연.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가. 제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기술적 반등이 장중에 잠시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대 매매를 막으셔야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 동영상을 보시고 틀림없이 하락할 테니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배팅했다 그러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일부 끊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재산 반대매매 지금 돈을 막지를 못해서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손실이어가지고 내 예수금이 몇 프로만 더 빠지면 딸라당 거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억을 배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매일 끊으십시오. 매일 끊으세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끊으면 3일 후에 주식이 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일 후에 주식이 결제가 되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금이 한 10한 몇 프로만 빠지면 다음날에 어느 날 갑자기 10몇 프로 빠지는 거 한 종목이 확 매수한 종목 포지션이 많은 종목이 확 빠져버리면 그냥 10%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끊어 놓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안에 예수금이 충당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됐는데 만약에 오늘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미 주가가 빠졌다 그랬을 때 이틀 전에 3일 전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끊어온 그 금액을 갖고 신용 매수했던 물량 금액을 원금을 갚으십시오. 원금을 갚으면은요 여러분들 증거금 예수금에 대한 포지션이 7% 10%대로 업이 됩니다. 예수금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원금은 날라갔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신용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으로 1억을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신용으로 매수했던 물량을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으로 매수했던 거에서 손실이 나면 현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은 현금으로 갚으시면 되지만 현금 여유가 없다 그러신 분은 신용 매수한 물량을 정리를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일부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씩 매일 조금씩 끊으십시오. 끊으면 그 다음날 이틀 후에 돈이 예수금이 들어올 거 아니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식 현금 신용 매수했던 물량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지금 10%만 빠지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 15% 16% 이렇게 포지션이 점점 예수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급락장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자그마치 4개월에 걸쳐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발 반대매매는 막아라. 내 이야기 듣고 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연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동영상을 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재산을 제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금융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요, 증권사는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는 놈들이고, 개미들이 거래한 수수료 갖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 개미들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경제TV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은요, 항상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두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론사에는 사기꾼이 절반이고 지식인이, 아니 제가 이거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사기꾼이 70-80%다. 나머지 20%는 그래도 지식인,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배정을 해야 그 방송국이 방송물로서, 언론사로서, 지식방송으로서 가치가 그나마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경제TV가 전부 다 사기꾼으로 100%가 채워지면 어떤 놈이 들어가가지고 그 방송을 듣겠는가?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 그러니 제발 제 방송을 듣는 분은 여러분들이 반대매매를 나가면 전 재산의 90%가 다 날아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10% 이거 빠지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끊으십시오. 조금씩 한꺼번에 다 끊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루에 몇백만원씩 조금씩 끊어 놓으십시오. 끊어 놓으셔서 견디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 견디면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용 매수했던 이틀 후에 돈이 결제가 되니까 그거 갖고 신용 물량을 일부 갚으십시오. 갚으시면 포지션이 3%든 5%든 10%든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끊으셔서 여러분들은 반대매매로 전재산 90%가 날아가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걸 막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무조건 깨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동영상 녹음 안 했습니다. 녹음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2000은 무조건 깨집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어제 2000포인트가 깨져야 된다. 근데 어제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2007포인트, 자 바로 전날 방송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스피 종합주가가 내일 분명히 2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3일 전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2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2057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번 주에. 그리고 어제 급락이 왔죠. 급락이 와가지고 2007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때 차라리 오늘 빠지면 된다. 그때 시간이 대충 11시에서 12시쯤입니다. 야, 오후장에 차라리 2000을 무조건 깨야 되는데 이 2000이라는 지수 포인트는 굉장히 중대한 심리적인 지표선이다. 이 지표선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12시가 넘어서 2000포인트, 그때 당시가 2008포인트, 내가
제가 방송으로 하면서 야 2017, 2013, 2016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계속 방송으로 제가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포인트를 딱 찍을 때 야 5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야 오늘은 2000포인트 깨기 힘들 것 같다. 왜? 2000포인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는 한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률이 적었습니다. 왜? 2000포인트를 막 깨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어제 두 명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32만원, 800만원 갖고 32만원 4%의 수익을 냈습니다. 800만원 갖고 4% 넘게 수익이 난 거죠. 이 친구가 의사입니다. 의사. 군의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4%의 수익을 냈는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진다. 삼성전자 PD 급락한다. 바닥의 끝은 얼마인가? 이 금액이 얼마다라는 건 제가 제 말 한마디가 다 돈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정회원한 이 정회원들 이너서클 회원들한테는 가르쳐 드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나온 과거 2018년도 1월 3일서부터 종합주가가 1년 내내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융정보 이야기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 자료 다 여러분들 이 무료로 다 개방시켰기 때문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분석 뭐 이 자료가 매번 나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다 읽어보시면은요 제 이야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7월 21일입니다 한참 이제 좋을 때죠. 자 연일 코스피 코스닥의 하방 압력을 받고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일시 급락을 멈추고 기술적 지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바닥 이탈 구간이 아니다. 추가 하락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 코스닥은 지금 중대 변곡 구간이다. 어제의 종가를 지지를 해야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지만 아직 매물 압력이 강한 구간이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 급락이 오는데 주식을 사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손실이다. 지금은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 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5만원의 매수를 하는 개미들은 통곡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삼성전자의 급락은 필연이다. 이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3땡땡땡원입니다. 3만 땡땡땡땡원이 바닥이다. 매수할 구간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쉴 때입니다. 라고 분석시향을 7월 21일날 제가 적어드렸고요. 자, 8월 16일장입니다. 약 한 달 전에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알려주었던 일입니다. 종합주가는 더 급락을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종합주가가 오늘 급락을 하다가 급등이 왔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차라리 더 급락을 해서 땡땡땡까지 빠져야 이번 하락장에 1년 하락장에 끝이 빨리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은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더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후 종합주가는 더욱 빠졌고 제 분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흔들림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 반등은 아직은 아닙니다. 더 급락이 올 것이고요. 카페 회원님은 추가 분할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종합주가 급락이 더 빨리 와야 반등권도 빨리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금력이 없는 분은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최대한 싼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들의 온몸을 녹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라. 8월 16일 날 글 썼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시황 분석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월 6일 6편 7편 8편 적중 해가지고 이번 카페 회원님을 위해서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강하다. 엄청난 단기 하락이 이번 주 올 수 있다. 이렇게 쭉 글을 적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이번에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글 썼고 또 한 번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주가 하락장에 매수를 하고 손실을 이어가면서 손가락만 수혜를 보고 수혜를 못 보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손가락만 빨고 살 것인가? 붉은 태양의 종합주가 분석시향 제 움직임대로 제 분석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M년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5만원의 매수로 하는 개미들은 통곡을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급락은 필연이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3만 땡땡땡 원이다 라고 제가 이날도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10월달에 종합주가가 급락이 계속 아주 마지막 급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0포인트 무조건 깨진다. 제가 2018년도 10월 28일 조금 전에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글 썼습니다. 자, 바로 내일 종합주가 추가 급락이 올 경우에 바닥 분석입니다. 내일 바로 추가 급락이 오면 무조건 아래 금액까지 필히 하락을 한다. 2000포인트는 무조건 깨집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불문율이다. 하락하지 않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근거로 미리 동영상을 녹음합니다. 다음 주 초에 추가 급락이 오지 않으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지표 이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주가 수치가 약간 변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다음 주 초에 무조건 3일 안에 빠져야 되는데 그 지표가 코스피 종합주가의 바닥은 1차 땡땡땡 원이고 코스닥 종합주가 바닥은 1차 땡땡땡 98원이고 땡땡땡 80이고 삼성전자의 바닥은 1차 땡땡땡 원입니다 라고 제가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코스피 종합주가가 바닥을 더 쳤어야 합니다. 종합주가 2000포인트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자, 10월 27일 어제 글 쓴 겁니다. 이거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정회원들한테 글 쓴 거예요. 일반인 회원들은 못 봅니다. 어제 11시 18분에 제가 글을 썼는데 코스피 종합주가 바닥은 어제 장중에 제가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방송을 못 듣고 있는 이너서클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업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전업투자를 아직 준비 못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지수 때는 제가 삭제를 했고요.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가 더 바닥을 쳤어야 한다. 종합주가 2000은 중대한 지표다. 심리적인 바닥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제가 원하는 지수는 땡땡땡입니다. 이 지수는 중대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2000을 지지를 받았기에 다음주 기술적 반등이 와야 정상이다. 허나 장이 급변동을 하면 제가 원하는 땡땡땡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주 초에 확실하게 빠지는게 좋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바닥인식이 고무되어야 반등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구간은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1차 투자자라면 전략가라면 이 구간은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1차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어제도 장중에 계속 전업투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이다. 붉은 태양의 이 분석은 백발백중이다. 이번에 다음 주 추가 하락이 빨리 오면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을 할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이 오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만 잠시 오다가 다시 하락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랬을 때 바닥을 아직 논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구간이 한 달 정도는 더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빨리 맺을 매라면 빨리 맞을 매라면 빨리 오는 게 좋다. 종합주가 땡땡땡 주가 이하로 추가 하락이 오면 이번 급락장에 혼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땡땡땡 이하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땡땡땡원이 빠지면 이거는 급락에 오고 앉아가지고 혼돈의 장이 이 금융권이 혼돈의 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무조건 좀 적게 잡을까요? 5% 미만 더 적게 잡을까요? 3% 미만 그 이하로 빠지는 거 이거는 붉은 태양의 능력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 안 빠져야 정상입니다. 99% 빠지면 안 됩니다. 99%를 제 분석을 어기고 깨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흔한 말로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있을 수 없는 금융권에서 있을 수 없는 파고가 올 수 있다라는 건 일수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 한 그 마지막 몇 프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없다가 제 분석입니다. 제가 오늘 왜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을 하는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 볼 수 없습니다. 언론사나 내노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수 때까지 찍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방송사와 애널리스트들도 드물다. 그러면 제가 왜 대한민국 네이버 카페에서 몇천 명의 회원밖에 없는 그것도 이 몇천 명이 다 유령 회원이다.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지. 그래도 이 단 한 사람의 미래 회원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2000포인트는 무조건 깨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왜 방송을 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 매매를 막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막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마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더 아끼 그 몇백만 원이 여러분들 전 재산의 90%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제 이야기 듣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몇백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끊어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번 급락장이 거의 끝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인생을 깡통 차는 인생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00포인트 여러분들이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무진장 불안하는데, 제가 무조건 깨진다, 안 깨질 확률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안 깨지면, 월화수 안 깨지면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 조금씩 끊으시고요. 어차피 2000포인트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왜 깨지는가? 이게 바로 금융권, 그리고 금융권을 주물르는 전 세계의 금융권을 주물르는 월가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그 사람들이 누구 돈을 빨아먹고 사는가?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뉴스와 정보를 제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깨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제꼈고, 저는 1년 동안의 바닥이 바로 여기다, 1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1년 동안의 바닥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고합니다.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은 소록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용매수 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듣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여러분의 운이 닿으면, 제가 아까 제 방법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90%의 반대매매가 나가서 전재산을 날리는 일을 막으셔야 된다.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원씩 미리 끊어서 전부 다 끊지 마시고, 어차피 반대매매 나갈 거면 전부 다 끊지 마시고 몇백만원씩이라도 끊어서 종가에 단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반대매매 포지션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미 끊은 돈으로 만에 하나 예수금이 모자라게 된다면 신용매수 물량을 갚으시면 현재 유지증거금의 포지션이 높아질 수가 있다, 높아질 수 있다가가 아니라 필히 높아진다, 그러니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 며칠을 더 견딜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산이 지켜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론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2000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제 동영상 보시는 분 정말로 이번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 초 추가 하락이 빨리 오면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을 할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이 오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만 오다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한 달 정도의 횡보를 하는 모습이 더 보일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횡보하다가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반대매매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투자자는 빨리 맞을 매라면 빨리 오는 게 좋다. 종합주가 땡땡땡 주가 이하로 추가 하락이 오면 이번 급락장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건 블랙스완이다 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럴 확률은 몇 프로 이하다. 따라서 분석시향은 다음 주 추이를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거론하는 것은 이번 급락은 제가 1년 전서부터 예측한 지수대입니다. 1년 전서부터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1년 내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하락장 급락의 마지노선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만큼 중대 지표이고, 이번 급락 이후 1년 대세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향후 몇 년간 고공을 하는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을 위한 대세 급락장의 마무리가 곧 다가오고 있다. 세계 금융권은 그것을 위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 개미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격언을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장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오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계좌에 돈이 매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잘 견디십시오. 라고 제가 저희 카페 정회원들한테 글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에 와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지표 때는 정말로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공개해드릴 수 없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지식인이 누구인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한테도 안티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안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아,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아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제가 감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냥, 세상을 단몇 살이라도 더산그 사람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린다면,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될것 같습니다. 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요, 위험하시는 분은 제발 대응을 하십시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끊어놓은 돈으로 현금 보유 물량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 신용 매수한 물량 말고 보유 주식을 정리를 해서 하루 이틀 3일 내에 조금씩 지금이라도 끊어놓은 게 이틀 후에 결제가 되면, 그 돈으로 신용 물량을 갚으시면 여러분들 예수금이 포지션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단 몇만 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를 막을 수 있고, 이 위험한 고비를 마지막으로 돌파를 할수 있는 그 방법론이 될 수도 있으니,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꼭 지키시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켜지고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예의 아니고, 예의이고, 그리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2018년도 악몽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붉은 태양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카페 돈 내고 들어오는 회원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거론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코스피 2000은 무조건 깨진다.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뉴스 나온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반대매매 이거 난리났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매매 제가 제발 좀 막아라. 자, 추락하는 증시 빚낸겜이 어쩌나 반대매매 쪽박 경고음 해서 코스피가 이달에만 13% 빠졌다. 자, 이번 달 들어 코스닥 유가 시장에 내놓은 반대 매매 물량은 3,990억 원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반대 매매로 전 재산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반대 매매 규모 1월 달서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10월 달에 3,990억입니다. 3,990억. 이게 개미들이 3,990억 원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러면 3,990억이 10월 달에 날라갔는데 1월 달서부터 이 날라간 돈을 계산을 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조 단위가 넘습니다. 개미들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신용 매수 물량이 약 30조, 개미들 30조 원이 됩니다. 30조 원. 30조 원에서 이 30조 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종합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줍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세워줘요? 오죽했으면 이런 글을 쓰겠는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0선 뚫리나 3분기 실적 시즌 정점 해가지고 이제 자, 코스피 이번 주 중 2000분기 가능성 점쳤다. 나쁜 놈이 새끼들이죠. 미리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뭐 이 연합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합뉴스가 뉴스 제공하는 데지. 아무튼 이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심리적인 지지선을 하는 코스피 2000이 버텨줄지도 주목받고 있다. 깨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라고, 이제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글 이렇게 보면 자, 내달 1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수출 미국 공급관리 제조업지수 줄줄이 발표된다.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그랬잖아 제가. 믿지 마시라고. 저런 거 믿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런 거 갖고 여러분들 심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지 저거 아니어도 다 하락장이었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바짝이 지금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다. 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중국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2000을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증권사가 제시한 코스피 예상 등락폭 가운데 NH투자증권은 1960에서 2150포인트, 케이프 투자증권은 1980서부터 2080포인트, 밴드 하단을 1900대로 제시해서
2000포인트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나 대투는 2050에서 2100, KTB 증권은 2030에서 2017, 2010.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2000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을 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2000포인트를 깨고 1960포인트를 이야기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2050하고 2100, 이렇게 2000에서 2100 이야기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 초에 월, 화, 수 2000포인트를 안 깨면 하나, 대투, 증권 이야기하고 KTB 투자증권의 분석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아까 제 적어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바닥을 논하기 힘들어서, 자, 추가 하락이 오지면, 자, 여기 보면,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번에 다음 주 초 추가 하락이 빨리 오면 바닥을 찍고 상승 터널에서 2100, 2200포인트를 상승 터널,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하락이 오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만 오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오다가, 왜 2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죽이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조금 와도 개미들 물량은 다 털리게 돼 있다. 내일 2000포인트가 빠지면 그냥 한 방에 쏟아지는 거고, 어차피 반대매매 물량은 이미 4천억 원이 이미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 바닥을 논하기가 힘들어서 내일 모레 글피 3일 내에 2000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가면 종합주가 반등이 빨리 온다. 그렇지만 다음주 월화수요일에 무조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한 달 정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미들한테는 더 피눈물 나는 거다. 자, 그나마 그렇게 움직여주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미리 몇백만 원씩 이렇게 끊어서서 그 신용 물량을 갚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차라리 빨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빨리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빨리 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날 안 빠지면 하나 대투가 보는 이 지수대가 마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다음주 월화 수요일날 한꺼번에 깨야 됩니다. 근데 확률은 깨는 쪽이 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률은 그렇게 해서 확률은 그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의 1950에서 2150포인트, 1960포인트, 그 다음에 1960포인트를 찍고 2150포인트까지 상방이다. 1980포인트, 2080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 아직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이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애들은요, 하이 퀄리티예요. 아무나 증권 리포트 제공 안 합니다. 최고의 수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쓰시지, 조금만 더 쓰시면 되는데
몰라서 안 썼는지 알면서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쓰셨어야 됩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왼쪽에 지금 약 1시간 동안 녹음을 했던 이 파워포인트가 이 수익률이 우연히 일어난 수익률이 아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